선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은 없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때론 치사하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도 상사이기 때문에 내게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남친 몇 가장이 직장 생활할 때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갖 자존심 모멸감 이런 것을 참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참고 싶지 않는데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래상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는데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사업은 그 사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굽실거리고 그리고 자존심이 죽이고 이 사람한테 마음에도 없는 아부 아닌 아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 못 배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러워하신 적이 없습니까? 내 가정이 집안 대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다 보니 사람 마음속에 열등감이 쌓여서 무엇 하나 하려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 처량하고 불쌍한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때로는 죽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이 계속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사업이 어려워질 때 자살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도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내 과거에 나를 아는 사람이 과거에 저 사람은 형편없이 살았어. 저 사람 못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 집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무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 안에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상처를 받습니다.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면서 의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나. 그래서 교회 나오던 맨날 뒷전에만 빙빙 돌다가 한 번도 앞에 제대로 나와서 말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많이 부서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아물기는커녕 점점 상처는 도져가고 상처는 그 깊이는 깊음만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며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가장 절박한 환경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한 여자가 왕족의 혈통을 잇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 돌 맞는 직업. 그 직업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요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글에는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따라하세요. 조나 매춘부라는 것입니다. 창녀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여자를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요?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도하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40년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왔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이 라비라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사해바다가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히 이 사해바다에서는 소금이 생산됩니다. 유황소금도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가 그 당시 가나안의 최대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사가기도 하고 그곳에 와서 며칠씩 묵어서 이곳은 자연히 상업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녀인 이 여자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도 갈라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왔다. 이제는 가나안 땅은 점령되고 이 여리고성이 지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정탐꾼 그러면 무엇을 엿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으로 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무술에 능한 자, 그리고 아주 굉장히 동작에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지형을 사사지 내부를 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이 여리고의 왕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리고에 잔입해 들어온 정탐꾼들을 잡으라고 해서 사사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생 나합의 집에까지 이 수색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곳은 완전 폐허가 될 것이다 했을 때에 이 기생 나합이 이 소식을 평소에 들었던 그는 두 정탐꾼에게 한 가지를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너지는 심판받는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두 정탐꾼이 한결같이 제시한 것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2장 21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격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았을 여리고 무너져버립니다. 완전히 성이 무너집니다. 이중벽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성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들 말하기를 불가사의한 7대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불가사의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에 어디서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고대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이곳에 옮겨왔는지 기둥기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이 길은 6m 정도 되는 엄청난 돌들이 거기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어떤 돌들은 머릿속에 파묻혀서 일부가 튀어나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여리고의 성의 한 가지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제시한 대로 제안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그때 맸더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왔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집은 해치지 마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기생나합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붉은 줄만 메인 집은 구원받도록 여호수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다 전멸했는데, 다 망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생납, 매춘부, 창녀,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일가 친척까지 전부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는데 이 집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약 30분 동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세 글자는 꼭 기억하십시오.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기생 라합에게서는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이 줄 때문에 살았습니다. 붉은 줄 때문에.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 하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인생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축복의 줄입니다. 창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도래마다 죽어야 될 인생이 붉은 줄 하나 때문에 살아버립니다. 이 붉은 줄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축복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 하나, 이것을 창문 밖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여자는 여리고 여자입니다. 가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살몬이라는 남편을 만납니다. 창녀가, 매춘부가 살몬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살몬이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열두 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이 예수님 족보에 보게 되면 살몬이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오고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왕이 태어나고 왕족 가정이 됩니다. 대속에서 대를 이어서 왕족 집안이 되는데 가장 비참한 인생 기생나합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역사를 보면 창녀는 전체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밖에 낮에 출입 못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침을 뱉습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얼굴 뚫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얼굴 뚫지 못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사울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요 다윗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족 가문에 바로 할머니가 누구냐? 다윗의 할머니가 이 라합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을 가리켜 신약에는 의로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특별히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에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심판받는데 기생 라합만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습을 볼까요? 우선 히브리서 11장 성경 말씀은 3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기생 라합 이야기가 31절에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읽어들은 내용이 참 이상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더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에 분명히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매춘부, 장녀, 기생나합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하시다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무려 석장, 넉장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누가 있습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이 이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 간단하게 접어버리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가장 앞에 기생 나합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에 대해서,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사람,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 가정이 형편없는 가정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때로는 내 자식이 속을 썩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쑥덕거립니다. 교회 나와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년치 저년치 보다가 예배 끝나면 불이 났게 도망가다시피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애가 타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때때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 보기도 떳떳하게 나서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이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비웃고 손가락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오늘 여호수아 2장 21절 이하에 붉은 줄을 창문 밖에 메고 이 사람 분명히 이 장에서 이때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데 여리고 성이 점령되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생, 기생, 기생이라고 불러요. 매춘부, 매춘부, 창녀. 이제는 이 소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저 사람 형편 보고, 저 사람 외모 보고, 저 사람 나와 신분이 달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런데 세상 조건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사람을 가까이 해주질 않아. 이 사람은 창녀라는 것 때문에 아마 어쩌면 계속해서 창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진에 같이 못 들어오게 해요. 무슨 말합니까?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꾸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가장 업신여겼던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질타를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세상에 깜짝 놀라는 그 많은 비웃던 사람들조차도 단 한 사람도 나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손이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먹고 살기 위해서 굽신거려야만 하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거기서 때론 알바도 해야 되고 때때로 피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무시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게는 훗날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하고 학문을 보고 평가하고 저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평가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기생나업은 기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켰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 여자를 가르쳐 믿음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왕이 나오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이 나오더니 이새가 나오더니 다윗이 나오더니 솔로몬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날지라도 주여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들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반드시 이 시대에 한국 시대를 주도하며 이 시대를 주도하며 차세대 시대를 주도하며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5대왕 6대주의 가장 하나님 크게 서시는 다윗 같은 아들이 다윗 같은 자손이 솔로몬 같은 자손이 반드시 배출될 줄로 확신하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이 살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없이 산다고 사람 인격마저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고고하고 더 당당하게 길을 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붉은 줄, 기생나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기생나합을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붉은 줄 매라. 붉은 줄 어디로 매야 됩니까? 아니, 집안에다 매면 안 됩니다. 집 밖에다 매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붉은 줄을 보면 이 표가 무슨 표입니까? 구원의 표, 생명의 표, 축복의 표, 소망의 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표가 바로 붉은 줄인데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따라서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면 이 붉은 줄 무슨 표일까요? 예수 피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붉은 줄의 표적 이 사건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실 때에 애굽에 잡혀있던 노예들을 가나안의 자유자로 만들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중 문희망에 바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오늘 붉은 줄을 볼 때에 피를 볼 때 같은 붉은 줄입니다. 같은 붉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 참 잘났습니다. 나 박사기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권력에 한 해를 찌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성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대단히 건강합니다.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그 사람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붉은 줄을 보시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를 택했으며 나는 약한 자를 택했으며 나는 없는 자를 택했으며 나는 못난 자를 택했으며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는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알려면 무조건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내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때에 저는 가슴 찢어집니다. 도와주지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사기 처음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패스오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복음들이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 보시고 다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증각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예수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만 있으면 이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자유자가 됩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 청산했습니다. 이 가정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피가 넘쳐 흐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얘기만 하면 사람이 제가 헐크가 되는 기분이에요. 심장이 터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말 한마디에 죽은 자 살아납니다. 예수 말 한마디에 나면서 안진맥이 된 자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믿음 차원 넘어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나는 반드시 구원 받았어. 오늘 이 마음을 갖는 분만 옆에 손들지 말고 옆에다가 인사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크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범사가 형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실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 우리가 이 소망만 가져버리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첫째는 이 붉은 줄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한다면 주여 내 영혼의 문설 주에 나도 예수 피가 있게 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성경 말씀한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앗이라 했으니 오늘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진다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세상의 마음에 품으세요. 근심을 품지 마세요. 걱정을 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게 품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요동을 칠 때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께서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피가 내 영혼의 문설주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한 영생의 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지금도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 모습으로 아직도 10년 전에 20년 전의 모습 달라지지 않고 왔는데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나는 분명히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부터 안에 있다고 나는 자부하며 나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부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살아오는 성들은 이 의로운 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이라고 막 고백하는데 내가 과연 죄 씻음 받았을까? 나는 죄 용서 받았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피로 너는 예수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죄가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도 피로.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의 십자가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나는 2000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는 그 십자가 현장에 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는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어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어느 정도의 가까운 사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는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한 후에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 와 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소홀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다정다감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또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오늘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진노의 사람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화평한 사람, 가장 하나님과 한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답답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과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한달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당신에게도 기생나업 같은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사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신을 모를 때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더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내 자신을 내가 들어볼 땐 자꾸 비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는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졌냐면 영원히 속죄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리 없어요. 우리 예수님으로서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삼 받았다고 믿어진다면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영원히 속죄된 이 축복을 받은 사형성들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감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아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백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숨 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숨을 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지 오직 예수님만 전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 하나도 탐내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아쉬운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을 이왕 만났으면 만나보세요. 물속에 들어가 본 자만 물속의 비밀을 압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물 밖에서 물의 속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음식은 집어넣어 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알아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는 어떤 맛인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전언하고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피,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죽을 자 살려버립니다. 내가 죽을 자였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조언을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지식을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랑합니까? 사람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하시나요? 모든 것은 다 물거품 가신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가장 영원하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빌립보서 3장 3절에 예수를 자랑하라. 성경 강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듣기 원하세요? 세상 문학 이야기 듣기 원하십니까? 거기 정치 이야기 들어가십니까? 간정 대단히 귀하죠. 그러나 그 간증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이 뭡니까? 엑시스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절망 가운데 내가 소망을 가지게 돼요. 죽어가는 내가 다시 살아나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 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한 주간에도 놀라우신 성령이 역사하시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시는 것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수를 들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